안녕하세요. 르네세컨 컴퍼리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평소 같으면 마음 편히 와우 키커나 돌리고 있을 것 같은 날씨이지만 체감 영하의 날씨에 국토 종주를 다녀온 뒤로는 추운 것도 무덤덤한지 이런 날씨에도 종종 자취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신 분들도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 어떻게 자전거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계 의류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두껍게 입어야 하나? 패딩을 입고 타도 되는 건가? 등산에서는 옷을 겹쳐 입는다던데 자전거도 레이어링하면 되나? 소프트쉘, 하드쉘 이건 뭐지? 바퀴 입는 건가? 저 또한 자전거를 입문하고 1-2년 차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히트텍이나 나이키 베이스 레이어부터 패딩 입고 라이딩까지 다 몸으로 겪고 지금 라이딩 복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계 자전거 의류 선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방풍, 보온, 공기저항. 네, 방풍, 보온, 그리고 공기저항까지. 제일 앞에 나오는 방풍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다음이 보온 그리고 공기저항. 세 가지 모두 다 갖춰야 적절한 동계 사이클 의류가 되며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방풍부터 보겠습니다. 방풍은 동계 사이클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닝, 등산과는 다르게 사이클은 고속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기에 현재 기온이 5도쯤 된다고 해도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그 이하가 보통입니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의 체온을 빠르게 뺏어가는 가장 피해야 하는 적이며 바람만 막아도 동계 라이딩 준비에 절반 이상을 한 것이라 할 정도로 방풍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보온. 방풍으로 체온을 빠르게 빼앗기진 않게 되었지만 겨울 날씨는 우리의 체온보다 30도 넘게 차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가만히 있다면 그대로 얼어붙겠지만 다행히 우리의 몸은 운동 시 활활 타오르는 난로와 같습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조금만 가둬둘 수 있는 기능성이라면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공기저항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이클은 에어로다이나믹의 정수입니다. 겨울이라고 10에서 20kg를 다닐 게 아니라면 펄럭거리는 소재나 두터운 패딩 계열처럼 몸을 두껍게 만들어 공기저항을 크게 만드는 의류는 사이클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등산이나 다른 동계 스포츠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죠. 그러면 이러한 방풍, 보온, 공기저항을 모두 챙기려면 어떤 의류를 입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마노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마노의 최상급 라인업인 에스파이어 의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춥고 어둡고 비가 오기까지 하는 겨울 날씨라면 일반적인 의류로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클 선수라면 이러한 날씨에도 라이딩을 이어나가야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 선수들을 위해 만든 게 바로 에스파이어. 초경량, 단위 무게 대비 최상의 단열 및 보온 성능을 자랑하는 라인업입니다. 세계적인 의류 소재 업체인 이탈리아의 시팁사가 자랑하는 블리자드 서멀 컨트롤, 일명 블리자드는 기모 처리된 매우 부드러운 극세사 안감이 달린 이탈리아 보온 패브릭으로 신축성과 보온의 우수성, 잦은 세탁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내구성과 통기성까지 우수해서 에스파이어 서멀 핏 타이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롱빔에는 아쿠아 제로 에코라는 발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통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의 침투를 막는 환경 친화적 소수성 소재로서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시마노가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마노에서 나오는 이볼브 라인업에도 신소재가 들어있는데요. 서멀룹의 에어로 3.0 소재는 밑에 구조와 기모 안감 처리로 얇고 가벼우면서도 보온 성능과 신축성이 우수해서 에스파이어의 쫀쫀함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하는 소재입니다. 이외에도 장갑 등에는 프리마 로프트 등의 기술이 들어있어서 가벼우면서도 속건성, 통기성, 압축성의 보온성을 모두 갖춘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로 만드는 동계용품은 정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기술만 말씀드린 거고 겨울 동계 의류에는 이외에도 각 브랜드별로 회사별로 정말 치열한 신소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다 앞서 말씀드린 방풍, 보온, 공기저항 이 세 가지죠. 동계 자전거 의류는 가능한 적게 입는 게 좋습니다. 국룰이었던 기능별 레이어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최선의 정답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옷을 많이 껴입게 되면 따뜻한 지연정 몸이 둔해지고 공기 역학적으로 불리해집니다. 통기성이 악화되고 몸의 기온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옷들을 껴입고 나가기가 싫어져요. 당연히 빨래도 문제겠죠. 하지만 레이어링 자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필요한 레이어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링의 기초는 베이스, 인솔레이션, 프로텍션으로 나뉩니다. 각각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주된 포지션이 있는데요. 우선 베이스는 땀을 배출하는 속건성에 집중합니다. 몸이 땀에 젖으면 건조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체온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는 면소재를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땀을 잡수하지만 배출에는 불리한 면소재는 겨울철 라이딩, 감기 유발의 주범입니다. 폴리나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진 베이스 레이어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시마노 에스파이어 라인업에서는 LS 베어 레이어가 좋습니다.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엘라스테인으로 만들어져 신축성이 좋아 몸을 편하게 감싸주면서도 주름이 없고 내부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여 외부 레이어로 배출하여 습기와 체온 조절에 탁월합니다. 특히 허리 뒤쪽과 겨드랑이 부위의 메쉬 소재는 통기성까지 완벽하게 가져가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맨 안쪽에 베이스를 입었다면 그 위로 인슬레이션 레이어를 입습니다. 보온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인슬레이티드 레이어는 보통 우리가 가진 기모 저지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뽑아낸 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기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단열성, 내부 체온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보온성을 갖춰야 하며 너무 뻣뻣하지 않게 어느 정도 신축성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테스 써멀 저지와 같이 부드러운 기모 원단으로 가벼운 보온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깔끔하게 목솔기가 마감되어 불필요한 공기 노출을 차단합니다. 몸통 부분이 폴리아미드 80%, 엘라스틴 20%로 만들어져 신축성도 상당히 좋아서 안에 입고 재킷을 걸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10도 정도 기온에서는 단독 레이어로 사용 가능했고 5도 이하에서는 인슬레이션으로 활용하고 있는 저지입니다. 제가 가진 이골브 윈드 인슬레이티드 저지나 보퍼트 인슬레이티드 저지 또한 위에 버텍스 써멀 저지와 같은 역할인데요. 보퍼트와 버텍스 두 저지의 특징은 몸통의 앞뒤 소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면 바람을 강하게 받는 사이클은 맞바람에서 체온을 뺏기지 않아야 하며 등 뒤로는 통기성을 강화해서 땀을 배출하면서도 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해당 저지는 앞면을 방풍 처리, 뒷면은 기모 처리하여 방풍 보온 통기성을 한 번에 다 잡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텍션 레이어는 흔히 쉘이라 불리며 외부 악조건으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윈드쉘은 방풍을 목적으로 얇고 경량화되어 있으며 흔히 바막이라 불리며 소프트쉘은 방풍과 방수를 지녔으면서도 신축성 있는 재질로 보통 무슨 재킷이라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쉘은 자전거 의류 쪽에는 거의 없지만 극한의 추위에 맞서 완벽한 방풍, 완벽한 보온성과 내구성을 보이는 재킷 또는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빕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보퍼트 빕 타이즈 이거 하나로 영상 기온 모든 겨울 라이딩을 커버하는데요. 체온이 끌어오르는 상체와 다르게 하체는 바람을 잘 막고 보온에 조금 신경만 쓰면 나머지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DW한 처리된 소재로 방수 성능이 탁월하고 방통 소재로 만들어져 체온 유지에 유리한 이 기모 처리된 패브릭은 주름이 지지 않고 편하게 몸에 밀착하여 공기 저항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패드도 퍼포먼스 3 패드가 들어있어 중장거리 라이딩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깨끈도 넓고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라 오랜 시간 입기 좋습니다. 등산에서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어라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서는 더워도 추워도 안 됩니다. 무게와 공기 저항 때문에 등산 가방 같은 걸 메고 다닐 수 없는 우리들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5분 뒤 딱 일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건 바로 37도. 라이더가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 적합한 37도 범위에서 가능한 계속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며 과열 또는 관행이 없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신소재와 각 레이어드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하여 라이더의 최적 중심 온도를 유지하는 다이내믹 레이어링에 성공한다면 그날의 라이딩은 정말 성공적일 것입니다. 겨울 라이딩은 집에서 스트레칭을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면 빠르게 체온을 올리고 멈추지 마세요. 쉬는 건 카페나 집에 들어와서 하고 오버페이스 없이 가능한 한 번에 쭉 달려야 버틸만 합니다. 나갔을 때 어휴 살짝 추운데? 하는 정도가 딱 적당한 수준이며 다음 시간에는 머리, 손, 다리 등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세이브 런사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